제 꿈은 일단 BTS처럼 그룹을 만들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일단 그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뜻이 맞아서 더 BTS처럼 더 좋은 그 더 큰 길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 제 이름은 희서고. TV에서 우연히 그런 BTS의 노래를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뭐 장르 같은 게 저에 잘 맞는 것 같고 신나고 처음 K-POP을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운동할 때도 많이 듣고 친구들한테도 공유도 하고 한국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한국 그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한국 많이 보유한 그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뭐 K-POP은 뭔가 다른 트로트 뭐 그런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이 음악을 전공하시기도 했고 이런 그룹을 만들게 됐죠. 처음 이제 가요제도 나가고 뭐 어떤 무대에도 서보고 우연한 기회에 청소년 가요제라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청소년 가요제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하는 곳인데 4학년인데 뮤지컬 곡을 불렀거든요. 그 곡을 부르는 걸 PD 선생님이 보면서 목소리가 너무 맑고 청아하다고 한번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가 있으셨어요. 청소년 가요제에서 우연히 지금의 PD님을 만나게 돼서 제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같이 모여서 이런 그룹을 만들게 됐어요. 활동명을 정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정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다 좋은 이름이어서 결정하기 힘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활동명을 정하게 됐어요. 저 이 리퀴즈 드림에는 저 희서, 그 현우, 하일이, 민성형 이렇게 있는데 저희 퀴즈 드림은 지금까지 세 개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드림웨이, 라이크 무비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한두 번 정도 해서 보컬 한 시간, 댄스 한 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저희를 가르쳐주는 댄스 선생님, 보컬 선생님도 계십니다. 부담감 없이 잘 접해서 K-POP이라는 게 음악은 모든 사람들 정서상으로나 아이들 성장하는 데도 좋고 가서 즐겁게 연습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K-POP을 좋아하고 저는 뮤직비디오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 뮤직비디오 드림웨이가 나오고 나서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저희 친구들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했는데 가족들도 저희 엄마랑 아빠가 너 자랑스럽다 되게 열심히 하는 거에서 보기 좋다 하고 저희 주위의 칭찬분들 학원 선생님 영어에도 담임 선생님은 학교에서 직접 그런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고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너무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큼하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족들한테 하는 게 제일 아니면 친구들한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족들에게 이걸 보여줄 때 같이 좋아해주고 노래를 듣는 것은 가족들도 이제 좋아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서상 되게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뭐니 나중에 전공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악을 즐기면서 그런 추억거리들. 저희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어린 아이부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걱정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쟁이기 때문에 정말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본인의 꿈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좋아하는 걸 아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자기 꿈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믿어주는 것도.